네, 오늘 백중 사제 법문을 해주실 법사 스님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한 스님께서는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셨고 통도사 승가대학 강사 및 승가대학장으로서 20여 년 가까이 후학 양성과 강학 연찬을 해오셨습니다. 은호 스님으로부터 월은 스님으로 이어지는 강맥을 전수받으셨고 은혜사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 직지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장, 서울불학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수많은 강사 스님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역경위원장으로서 한역경전의 한글화에도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마산포교당 주지를 맡으시면서 경남 지역 불교 발전과 더불어 재가불자들의 경전 교육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오랫동안 조계종 고시위원장으로서 승가교육의 체계화에 진력하실 뿐만 아니라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 반야학술상을 제정하여 불교학자들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왕호천추국전 역주, 조계종 표준금강경 바로읽기, 대승기실론 신강, 기술이론 및 신신명, 보현행원품 강의, 성지에서 쓴 편지, 처음처럼 선치산책 등 다수가 있습니다. 스님께 큰 박수로서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끄럽게 뭐 그래 길게 소개를 하냐? 쪽팔리게. 입장 맞춘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통도사는 우란분절을 기해서 조고조상 선망부모 천도제를 49일 동안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주지스님도 새로 또 오셔가지고 사중 제반살림을 보살피고 있고 또 사람은 수시로 그때그때였던 환경에 맞추어서 분위기 쇄신을 해가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통도사는 해마다 국지대찰 불지종가로서의 사격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도사에서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된 게 항상 긍지를 느끼게 하고 참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신 신도님들도 통도사 보궁에 다니면서 참배를 하고 기도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통도사에서 스님 된 것을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느끼듯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조상님들의 입회를 모셔놓고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돌아간 분들의 넋을 영가라 합니다. 영가. 영가란 말이 이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혼백이란 말이에요. 혼백. 이제 영가란 말은 이거 일종의 존칭어입니다. 영혼이란 말보다 혼백이란 말보다 영가라는 말이 돌아간 분을 더 높여 받드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령한진 치신망하니 석하강음몽일장이로다나 사묘묘묘기하처인가 700만
망망급은 향이로다나 예로부터 영가에게 설해주는 사구의 개송 법문이 전해집니다. 지금 이제 그 송을 읊어보았습니다. 재령 한진치 신망하니 여러 영가 시들이여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던 생에 벌써 덧없이 지나갔음. 지금은 죽은 몸, 다시 말해서 영가로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영가시들이여, 살아있던 기한이 다 되어서 이제는 영가가 되셨습니다.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청법대중보다 백에 모셔진 영가 입회가 훨씬 많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과거가 많아요. 현재 지구상의 인구를 뭐 조금 늘려 잡아서 70억, 6, 7억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수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유사 이래로 지구상에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다 죽어간 전체 그 죽은 사람의 수를 30년 전에 약 600억으로 보았습니다. 10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신 분이 많은, 현재라는 것은 항상 과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오늘이 내일 되면 어제가 되고, 내일이 하루 지나면 오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법칙입니다. 모든 중생은 이 윤회 속에 있어요. 윤회 속에 있으면서 생사가 해가 떠서 지는 것처럼 태어났다가 죽는 이 생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태어날 때 죽어가는 것을 예약해놓고 태어나고, 죽어갈 때는 또 태어나는 것을 예약해놓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기 생활하는 게 무상이에요. 불교는 모든 걸 무상하다 설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법문이 현상적으로 설명하면 무상 법문이에요. 무상을 일기 무상, 찰나 무상으로 나눕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이걸 찰나무상이라 하고, 한 세월이 뜻없는 걸 일기무상이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즘은 이제 뭐 장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도 있죠. 백세 시대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일기무상입니다. 석화강은 몽일장이라 한 생에 살았던 거, 가령 100년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 100년이 산에 돌을 구르면 돌이 굴러가다가 돌끼리 탁 부딪혀가 뿔이 번쩍해요. 이걸 석화랍니다. 돌이 부딪혀서 불꽃 한번 번쩍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짧았다. 그게 한바탕 꿈이었다는 건 석화강은 몽일장이로다. 상구에 보면 이제 혼백이 얘기를 하는데요. 삼혼 묘모 기아처인가, 삼혼. 혼백이, 혼은 양이고 백은 음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음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를 양이라면 달은 음이잖아요. 남자를 양이라면은 여성을 음이라 합니다. 음양. 근데 사람 죽었을 때 그 영혼도 음과 양으로 나눠진다 그래요. 그래서 음은 사마리라 하는 거예요. 30%. 돌아가신 영가분의 그 혼백,
혼, 이 사마리였던 혼은 아득합니다. 어디에 가졌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몬 묘모 기하천. 또 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백, 700망망 그 원앙이라 칠할이 되는 그 영혼의 음의 기운도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 700도 망망하여 멀리 고향을 떠나 있다 이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것은 자성의 깨달음의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구계를 영가를 위해서 설에 내려왔다. 사람은 몸이라는 것은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는 몸이죠. 육신. 그리고 이제 한 생애를 살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가를 달리 말할 때 생각에서 생겨난 몸이라 합니다. 의생신이라 해요. 의생신은 원래 불보살 경계에서 주로 쓰는 의성신이란 말하고 같은 말인데 영가는 의생신이요. 영가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생각에서 만들어진 몸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에서 만들어진 몸이 어떤 몸이냐? 예를 들어 말하면요.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 속에 내 몸이 있어요. 꿈 속에서. 내가 몽경 속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뭘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꿈 속에서 몽경 속에 나타난 내 몸 이게 몽중의식에 의해서 생긴 의생신이에요. 그래서 사후에도 이러한 영가의 의생신이 영성세계를 행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불교에서는 이 영가들도 중생이라는 거예요. 영가를 중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중생이고 죽고 나서도 그대로 중생이랍니다. 달리 말하면 귀신도 중생이라는 거예요. 귀신. 우리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뭐 귀신 된다. 또 제사 모실 때 이제 그 뭐 귀신이 와서 밥을 자시고 간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는 항상 천도, 죽은 영가는 천도한다 하고 살아있는 중생들은 제도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해양으로 설명하는데 중생해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해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상 부모를 천도하는 것은 호행이죠. 호행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조상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것이고 돌아간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가 천도를 불교에서는 아주 소중한 불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 일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 중생해양이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보살행으로 설명하고 또 이제 생사윤회를 해탈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그 계획이에요. 계획. 중국 송나라 때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학자가 불교 법문하고 비슷한 말을 한 게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은 사람은 일생 동안 다섯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일생 동안 계획을 다섯 가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묵고 사는 걸 생계를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계획이에요. 살아가는 계획. 생계를 도모한다. 의식주 생계, 상권 해결하는 걸 생계 도모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가져야 돼요. 직장.
이 생계예요. 그리고 뭐 생계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야 생활의 보람이 느껴져요. 생계를 위해서 할 일이 없을 때 생활의 보람이 안 느껴져요. 참 묘해요. 그래서 생계입니다. 살아가는 먹고 사는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획이 있는데 이걸 신계라 합니다. 모험 신자. 살아가는 계획, 생활하는 계획, 몸에 대한 계획이셔야 되는데 이건 요새 흔히 말하는 건강관리를 말합니다. 건강관리, 몸에 대한 계획이니까 이 계자가 계획할 때 계자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몸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도 있고 때는 뭐 몸이 안 좋을 때는 약을 지어 먹는 경우도 있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건강관리에는 정신건강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을 너무 몸을 가혹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해이된 상태로 놔줘서도 안 된다 이러죠. 세 번째는 집안을 계획해야 된대. 가계랍니다. 집 가짜 계획 계좌를 씁니다. 집 가짜 계산한다, 계획한다 할 때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 부모 부부끼리 합이 잘 돼야 되고 의가 줘야 되고 부모와 자식 요새 흔히 말하는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을 잘 다스리고 넓은 의미로는 친척들까지도 인화가 도모될 정도로 잘. 이번에 나는 반가운 거 주지 스님은 평소에 보면 인화를 잘 도모해. 그걸 내 평소에 느낀 게 있었어. 그래서 성도사분이 부주지 스님도 와 계시네. 내가 몰랐습니다. 오늘 뭐 웬일로 법문을 다 듣고 계십니까 두 분께서. 그래 이제 그런 분위기 인화. 대중, 절지 이 성가가 대중 사는 곳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가를 뭐 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가계예요. 가계. 절도 절집안이라 하잖아요.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한 솥에 밥을 먹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뭐 사촌도 있고 또 뭐 또 존수가 넓어가면은 뭐 10촌까지도 친척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친척, 예척이 또 나눠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맺어지고 이런 것이 전부 가계에 속합니다. 가계.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획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는요. 노계가 있어요. 노계. 늙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노후 관리예요. 노후 관리. 나라마다 이제 이 노후 문제가 일본 같은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나이 많은 연령층 말하자면 80대 뭐 70대 후반 또 요즘은 90대까지도 사는 분이죠. 이런 노인 인구층을 어떻게 이제 나라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가. 국가적인 어떤 시책면에서의 문제가 있고 개인이 늙음하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늙음하게. 중국에 옹방광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젊었을 때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입신 출세하려고 부귀공명을 도모하고 뭐 출세할라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때는 공자를 사모했다 이거예요. 문자로 보면 구맹소일에 뭐 선성타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대꾸로 있는데 명예를 구하든 이름을 구하든 젊은 시절에는 공자를 사모하다가 그 말은 유교의 글 공부를 해가지고 주로 가거 급제하고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전부 그 공부하는 과목이 유교의 경전들이에요. 근데 대구 뒤에 나오는 글귀가 뭐냐면은 구맹소일에 묘선성타가 이어서 파사노년의 친석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진 늙음하게 와서는 석가가 진해졌노라. 불교를 믿는 것은 꼭 노인청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노계예요. 여물을 한다든지 이런 제에 참석한다든지 절에 다닌다든지 이거 아주 좋은 노후의 계획에 해당된다. 여물을 한다든지 또는 진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잖아요. 참선하는 방법도 있고 경전을 보는 사경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수행 혹은 진행 방편 가운데에 노계를 잘 하게 하는 연가천도도 노계에 해당돼요. 그런데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생계, 신계, 가계, 노계 네 개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죽을 사자 사계가 있어요. 죽음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계획합니다. 죽음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가 특이하게 돌아간 스님들도 있어요. 중국에 선종사에 나오는 일한데 각산 갱통선사는 스님이 있었어요. 각산경 이왕종 스님입니다. 이왕종을 창시한 그 이산영우 앙산해적 두 스님이 있는데 그 제자빨들은 앙상 스님 밑에서 등나무 주장자의 네 번을 두드려 맞고 애쳤다는 그런 도인 스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만년에 어떻게 죽을까? 스님이면서도 물론 불교는 생사, 해탈, 뭐 자탈, 인망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 하다가 어느 날 3미터 길을 가는데 3미터로 길을 들어가는데 마침 산에서 나무를 베어 벌채라는 나무막대가 쌓여있어. 와, 잘 됐다. 나무막대, 말하자면 장작이라 이해해도 돼요. 나무막대에 쌓여있어. 잘 됐다. 장작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모읍니다. 그리고 낙엽 같은 걸 모아가지고 불을 지펴요. 불이 활활 타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스스로 자기 몸을 화장을 해버렸다. 이 성가곰에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말하자면은 노계를 하다가 아주 특별한 생애를 마친 말하자면 스님 경우 입적했다 열반에 드신 모습이 노계. 이제 사계 죽을 사자 노계 설명했고 사계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한 제가 처음 강사할 때 그때 있었던 얘기인데 부산에 어떤 신도님 와서 지장견 있잖아요. 지장견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살아생전인데요 정목당 스님이 강의 마치고 한번 스님 방에 간다고 하니까 이 노보살님이 지장견 맹부전에 기도를 하다 나왔는데 저를 알아요. 함사님에도 참석하던 신도님이어서 저를 알아요. 저를 보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막 흘러요. 그래 막 그 눈을 선뜻 사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그냥 보살님 와서 기도하십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요. 그때 뭐 은사 스님이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날 강의 마치고 또 한번 왔어요. 그 또 어제 아침처럼 또 나온 명부전에 한 10시에서 10시 반쯤 되는 시간에 명부전에 나와요. 또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와요. 보살님 어제도 명부전에 나오시더니 오늘도 나오시네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길 스님 내가 스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 말씀을 해야 되겠다 말을 하는데 그때 82인가 된대 연세가 82인가 되는데 아이 갑자기 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금년 이게 넘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 30년 전 얘기 30년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무상감이 들고 내가 곧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죽기 전에 지장 보살에게 기도를 며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와서 며칠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왜 눈이 그렇게 충혈되어 있습니까? 스님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드니 자꾸 눈물이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안 빌고 지장 기도를 하면서 죽을 때 편안하게 그냥 잠든 사이에 숨이 멈춰지든지 아무 고통 없이 내 고통을 당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아들 며느리한테 배를 끼치니까 죽을 때 편안히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죽어도 제발 내가 낳은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빈대요. 그 말을 듣고 그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연세가 많으신 노보살님께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절에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고 나도 내가 낳은 아들, 딸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딱 두 가지 소원이래요. 멋진 노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소문이 났어요. 부산 사시던 부산 신도님이었는데 뭐 앉아서 염불하다가 안전체로 돌아가셨대요. 앉아서 염불하다가 안전체로 돌아가셨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계획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계획을 이조 시대 이제 유학자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선비청에서 실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얘기를 철학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가 자주 강연할 때 소개하던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잘 죽는 방법에 있어서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 죽는 방법을 뭐 오늘 이제 백중 전도하는 법문이니까 이런 얘기도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 첫째,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때가 가오면은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든지 다 주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멸제라 이릅니다. 멸, 소멸시킨다, 없애버린다, 재물제자. 재물을 없애고 가라 이거예요. 재물, 자기 명의로 된 재물을 남겨놓고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조 선비들이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전부 자식한테 불러서 이거는 네가 가지고 유산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멸자리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뭘 또 없애느냐. 남하고 사이 나빴던 그 원망을 없애야 된대. 이걸 멸원이라 합니다. 멸원, 원망, 원수진 뭐 이런 감정, 멸원이라고 해요. 절대 남 미워하는 생각 가지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남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서로 앙금이 남아있을 때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멸원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다가 뭐 전에 그 울산에 그 동쪽사 도암스님 살아계실 때 그 내가 법문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뭐 어떤 시어머니 노보살님이 며느리가 미워서 죽겠다고 상담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가 미우면 어떠니? 나중에 그 스님이 특별하게 가르쳐 줬어요. 보살! 보살이 어른이 돼가 그러면 되냐? 내 시킨 대로 하라고.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안 미워지겠어? 내일부터 며느리가 조용히 있는 기미를 봐가지고 며느리 방에 가가지고 며느리가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큰 절을 하라 했어요. 실제 했어요. 그럼 이제 아니 어찌 며느리는 미워 죽겠네. 며느리한테 내가 어떻게 절을 합니까? 이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동네를 했습니다. 이내 불교 TV 법문할 때도 이 얘기 소개했어요. 했냐고 안 했느냐고 사형이었는데 돌아가면 또 암스님이 그리 자꾸 전화를 내가 다그쳤어요. 며칠 다그쳐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날 방 들어갑니다. 우리 절 스님이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날 보고 네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오 절 하구만 내 절 받아라.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이 뭐 막내는 쫓기니 붙었나 왜 이러냐고 밀어내더라요. 그래서 스님이 전화 왔을 때 오늘 하도 스님이 그래서 와서 내가 뭐 야단치면서 한번 그래 절은 했다고 이러더라요. 그 야단치는 말 언성을 높이 하면 안 되고 공손히 진짜 법당에 절하듯이 하라고 이래가지고 절을 다음날도 했어요. 그 세 번째인가 할 때 그 며느리가 미리 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내 잘못한 거 전부 반성하고 고칠 테니 오늘은 내 방에 오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와서 절을 하더래요. 그래 밥상을 차려봤는데 상이 달라졌더래요. 이게 실합니다. 실합. 그 사람은 사회가 좋으면 그게 매러냐 매런 미운 감정 품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멸체가 있어요. 빚을 없애고 있는 남한테 빚 말하자면 속된 말 돈 떼먹고 죽으면 안 된다 얘기요. 돈 떼먹고 그에 빚을 다 갚고 죽으라는 뜻에서 멸체 빚을 없앤다는 뜻의 멸체란 말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거 참 끊기 어려운 건데 멸정이 있어요. 정을 없애라는 거예요. 정을 없애. 사람 정이라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지독한 거예요. 굉장히. 정 붙여놓으면 이거는 요새는 뭐 발령인 키우면서 내가 서울 가끔 오르내리면서 기차를 타면 옆에 어떤 젊은 분이 개를 무슨 통 안에 넣어댕겨 품고 다니더라고요. 아, 하필은 왜 개 품고 있는 사람 옆에 내 자리가 배정되어 있노? 기분이 나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문이 있어. 이걸 열어가 뒤다보는 거야, 또. 어이, 들어 죽겠어. 사람한테 그렇게 정을 붙이지, 개. 개도 정 붙이는 못 끊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버리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네 번째는 정을 없애라는 거예요. 집착된 정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불교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무심히 도라는 말이 있어요. 무심해져야 돼요. 무심해져. 그럼 멸정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내가 이제 뭐 자식을 결혼을 못 시키고 죽을 때는 뭐 한이 남아가 죽을 내가 결혼도 못 시키고 죽을 때 어떻게 눈을 감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임종을 해 돌아가려면은 정도 끊어야 됩니다. 멀리서 생각해야 돼. 멀리. 너무 정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얕은 오멸 가운데 네 번째가 멸정이에요. 다섯 번째 이거는 완전히 불교적인 법문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이 있어. 멸은 역시 없앤다는 소멸의 뜻이고 망은 사망할 때 없앤다는 뜻이에요. 사람 죽은 걸 사망이라 했다 한문말로 이렇게 씁니다. 멸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참 이 아미타불 이 저 정토 연불할 때도 그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죽어도 몸이 죽는 걸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망 이게 사망했다 사망한다는 그 생각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몸이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예. 참 열반에 들기 전에 막 제자들이 비통해하고 뭐 열반경 대성 열반경에는 어떤 장면이나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심지어 독사까지도 슬퍼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부처님이 열반에 조금 있으면 드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자들 온 대중들이 어쩔 줄을 몰랐는데 부처님이 나는 죽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그 멸망 얘기예요. 내 육신이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반경에는 금강신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금강신은 부서지지 않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한 물질로 돼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몸. 그래서 금강신품이 있고 또 월요품이 있는데 부처님은 죽음을 달이 지는 데 비유했습니다. 달이
결국 서산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잖아요. 달이 졌다고 달이 없어진 게 아니고 저 세상에 뜬다 이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이승에서 저승 간단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 있을 때 내가 죽어서 가족들이 몸보지만 이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편안하게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멸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5개 5멸이 있는데 이걸 이제 참 오늘처럼 영가 천도 기도를 모시면서 부처님 법문이라 여기시고 한번 들어보고 또 항상 새로운 신심 불교는 뭔가 새롭게 이 세상은요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판단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악으로 판단됩니다. 선악.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악으로 말하자면 나쁘냐 좋냐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이 결국 선악으로 판단됩니다. 최후에 가서는.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말로 보니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고락으로서 판단됩니다. 고와 낙으로서. 그래서 인생사 세상사는 처음 말한 선악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있느냐 없느냐 유무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행복하냐 불행하냐 곧 고와 고는 불행 아닙니까? 낙은 행복이고 고와 낙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근본이 선업을 닦으라고 성근을 심으라 공덕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미린다 팡하라는 경전에는 이런 법문이 있어요. 사람 일생을 이제 마감할 때 업을 이제 얼마만큼 지어놓고 가느냐 이 업덩어리를 짐에 비유합니다. 짐. 배에 짐을 싣고 가잖아요. 그런데 짐이 너무 많이 실리면 배가 물로 가라앉는다. 그 비유가 나와요. 악업은 배에 실린 짐이고 선업은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이 많으면 악업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배에 싣고 바다를 간다거나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업이 많으면 배가 그 많은 짐을 못 싣고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악도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나 악이 축생. 이런 또 이제 비유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악과 또 있느냐 없느냐 유무와 또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세 가지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마음을 한번 잘 쓰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좋은 쪽으로 가요. 좋은 쪽으로.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법문은 그만.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끝까지 잘 향해 마치시기 바랍니다.